무대에서 끼를 발산하기에도 모자랄 텐데 왜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걸까? 아니, 처음에는 나는 가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가수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.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이 삶도 나쁘진 않다. 어쨌든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가서 박봉에 내 가수 하겠다고 쫓아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돈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.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던 용주 씨.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택배만 한 게 없었기에 그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. 매일매일은 힘들죠, 사실. 매일매일은 힘든데 그 한 달에 그 이제 딱 월급 받는 날, 그날은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뭐 아예 노래는 이제 그냥 뭐 제2의 꿈이었고 그때는 하게 되면 그냥 뭐 하는 거였고 굳이 내가 노래를 뭐 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느새 하늘은 노을로 물들고 모두 퇴근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할 시간. 그는 끼니도 거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. 어김없이 길 위를 달리는 용주 씨. 그런데 안아준 사람 이제 눈물이 나요 고마운 내 사람아. 노래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 저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연습을 해요. 뭐 연습이라 하기는 너무 거창하지만은 그렇게 노래를 계속 이제 흥얼거리면서 다니죠. 그에게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. 택배 기사였던 시절에도 차 안은 용주 씨만의 개인 연습실이었기 때문이죠. 지금은 왜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음식 배달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? 꿈을 포기하려던 중 어느 날 찾아온 노래 경연 프로그램. 최종 우승을 거머쥔 이후 섭외 전화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. 그 3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이 있으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. 그 초기에는 이제 택배 일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벌어놨던 돈들을 한 뭐 몇 개월? 한 3, 4개월 또 안 돼서 이제 이걸 다 이제 생활비로 쓰고 나니까 와, 그때 막 이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었고. 그러면서 일단 닥치는 대로 하자, 무슨 일이든. 그러면서 막 용역일 하면서 막 상하차 일 하면서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진짜 그 하루하루가 참 뭐라고 해야 되지? 진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.